네, 안녕하십니까. 골라컴편집장 알팀입니다. 조금 전 끝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와퍼드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가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팀의 첫 번째 교체 멤버로 경기에 투입된 황희찬 선수는 한국 선수 역사상 14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자책골로 1대0으로 앞서 나가던 후반 38분 울버햄튼의 마르사우의 슈팅이 상대 수비벽에 맞고 나오자 황희찬이 가볍게 차 넣어 데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 선수로 7번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한 선수로 기록이 되었네요. 경기는 2대0 울버햄튼의 승리로 끝났고 울버햄튼은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날 경기에서 올 시즌 첫 골도 뽑아냈는데요. 첫 번째 골이 사실 이제 상대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울버햄튼 선수로서는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팀의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추가 시간, 후반 추가 시간쯤에 좀 눈에 띄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와퍼드가 만회 골을 위해 역습을 시도할 때 황희찬 선수가 수비까지 내려와 정확한 태클로 유리학 쿠츠카 선수의 볼을 빼앗았어요. 이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황희찬 선수에게 볼이 왔는데 쿠츠카 선수가 좀 분이 안 풀렸는지 황희찬 선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황희찬 선수는 약간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을 좀 느끼면서 누워 있었지만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훌훌 털고 일어나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활약으로 황희찬 선수는 데뷔전에서 교체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선정 킹 오브 더 매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활약이라고 인정받은 셈이죠. 네, 그리고 옵타 기록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날 나온 선제골로 울버햄튼을 올 시즌 69번의 슈팅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던 마수어리 골을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성공을 했고요. 참고로 자책골 주인공 와포드의 프란시스코 시에랄타 선수는 칠레 국적의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 자책골을 넣은 첫 번째 칠레 선수로 기록이 되었네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참여한 후 지금까지 8번째 리그 데뷔전 데뷔골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수비수, 2001년생 수비수죠. 라이안 아인누리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데뷔전 데뷔골을 넣은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데뷔전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데뷔골까지 성공시키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정확하게 또 안착을 했고요. 울버햄튼의 이제 다음 경기는 다음 주 토요일이죠. 9월 18일 우리로 따지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 주말인데 시간 좋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승격팀 브렌트포드와 홈경기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는 이제 홈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경기에 나서면서 모습을 뽐낼 예정입니다. 네, 이날 이 경기도 황희찬 선수가 오늘 데뷔전에 그런 맹활약의 여세를 몰아서 멋진 활약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